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카메라 앞에 생얼로 나타났는데 광주에서 월드뮤직 페스티벌을 한다고 해가지고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광주에 놀러 왔는데 메이크업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일단 제일 먼저 피부가 좀 건조하니까 아비브 세럼을 좀 발라줄게요. 엄청 묽은데 수분감이 많은? 끈적끈적한 느낌이 아니라 수분감을 좀 채워주는 그런 에센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엄청 잘 쓰고 있어요. 가볍게 발라주기 엄청 좋은? 그리고 그 위에 코스알엑스의 세럼을 발라줄게요. 얘도 엄청 촉촉한데 히알루론산 성분 들어있는 제품들 특유의 그런 쫀쫀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기름지지 않으면서 촉촉한 피부. 피부가 어느 정도 촉촉해졌으니까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줍니다. 지금 제가 25호로 가져왔고 보시면은 이렇게 흘러내리는 제형이죠. 뷰티블렌더를 가지고 왔어요. 뷰티블렌더를 물에 적신 뷰티블렌더로 피부가 좀 타기 전에는 25호는 살짝 어두운 느낌이었는데 피부가 좀 타니까 딱 피부톤이랑 맞는 느낌의 파운데이션으로 됐어요. 이제 크림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요. 데이민과 3C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쓰려고요. 그 다음 3C. 데이민이 좀 자연스러운 색감이라면 3C 제품은 귤색 같은 그런 색깔이라서 얘로 살짝 포인트를 주는 느낌으로 애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광주에 처음으로 오게 돼가지고 근데 광주 하면 또 맛있는 게 많잖아요. 뭔가 전라도 하면은 음식이 제일 먼저 떠올라서 맛있는 게 많은 곳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아시아 문화 전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문화 행사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을 보러 왔는데 기대가 돼요. 이제 윤곽을 조금 잡아줄게요. 오늘은 약간 딥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윤곽도 조금 또렷하게 잡아주려고요. 제가 지금 촬영 때문에 에어컨을 꺼놨는데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살짝 켜야겠어요. 윤곽을 좀 더 또렷하게 보이기 위해서 카자의 돈 세트 컨실러 3호를 조금 이렇게 이제 다시 좀 더 섬세하게 윤곽을 잡아줄게요. 월드뮤직이라고 하면 뭔가 떠오르는 그런 이렇게 멜로디 리듬 같은 게 있잖아요. 약간 에스닉한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은 좀 메이크업 톤도 딥한 톤이고 이렇게 머리도 조금 따와봤어요. 이렇게 위엔 일부러 남겨놨거든요, 살짝. 이따 고데기로 살짝 웨이브도 주려고요. 얼굴에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죠? 이제 입 근에 셀피 HD 피니쉬 팩트로
유분을 살짝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쓰던 밀라니 피니쉬퍼 하다가 한번 떨어뜨렸는데 엄청 산산조각이 나서 이 제품으로 바꿔봤어요. 근데 엄청 얇게 고정이 돼서 좋더라고요. 뭔가 텁텁한 느낌이 없이. 눈썹을 그려줍니다. 요즘에 눈썹 그리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카자 제품으로 그냥 이렇게 아예 대고서 빗어버리듯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코스의 마스카라로 앞머리를 살짝 쓸어줄게요. 사실 저는 속눈썹은 너무 얇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보다 좀 뭉침이 있게 발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랩코스 마스카라는 엄청 얇게 발리기 때문에 눈썹 앞머리 살릴 때 더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엄청 자주 사용하고 있는 팔레트인데 오덴사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스웨덴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엄청 색깔이 너무 사용하기 좋은 색깔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요즘 저의 최애 팔레트입니다. 이거 썼을 때 섀도우 뭐 발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보기에는 약간 거의 머스터드 같은 느낌인데 위에 얹으면 엄청 예쁘더라고요. 여기에 이런 쿠퍼 브라운 으로 막상 보기와 다르게 그렇게 진하지 않죠? 그리고 이건 오덴사이의 다른 팔레트인데요. 얘도 색깔이 엄청 쓸모있는 색깔들이 진짜 많아서 얘도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비교하면은 얘보다 얘가 좀 더 웜한 느낌의 색깔들이 많아서 되게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색깔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렌지 색깔로 조금 더 포인트를 줄까요? 오렌지 브라운. 얘를 눈 밑에 조금 발라볼게요. 엄청 촉촉해.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펄이 차르르해서 엄청 촉촉한. 이제 첫 번째 사용했던 팔레트 이 컬러로 아이라인은 갈색이랑 검은색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문샷의 라인 퍼포머 리퀴드 브라운을 사용하겠습니다. 오늘은 속눈썹도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원래 아이라인 잘 안 그리는데 오늘은 아이라인을 그려보려고요. 아이라인 잘 못 그리는데 나름 잘 그려진 것 같아. 이 정도? 전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원래 짝눈이니까 이 정도면 나름 맞게 그린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 이제 속눈썹을 붙여볼 건데요. 속눈썹은 원래쉬의 뮤즈를 사용해 볼 거예요. 상원 실장님이 속눈썹을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너무 잘 못 붙여가지고 연습해서 자주 붙이고 다니라 그랬거든요. 연습을 좀 안 했더니 약간 손이 굳었을 것 같지만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밑에 조금 반짝임을 줄 건데 삐아의 글리터. 이게 뭐였지? 서울 어쩌고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랑 요즘에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네이밍의 글리터 낫 오렌지.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써줄게요. 네이밍 글리터가 진짜 좋은데 어플리케이터에서 이렇게 그냥 바로 해서 쓰는 것보다 입구에서 한번 긁어모아서 얻는 게 좀 더 사용하기가 쉽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존재감이 확 느껴지게 얹어진다고 할까? 그리고 마스카라는 언더에만 살짝 해줄게요. 올리브영에서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냉큼 사왔습니다. 엄청 지속력이 좋아요. 색깔도 엄청 진하고. 전 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 중에 크리머톤 색깔인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색감이 엄청 뚜렷한 블랙이라서 마음에 들어요. 지금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프다. 아, 저 그거 먹어보고 싶어요. 오리탕. 들깨국물 같은 걸 넣어서 걸쭉하게 만든 전골같이 생겼던데 얘기를 하면서도 침이 나옵니다. 블러셔랑 윤곽을 살짝만 더 잡아주고 처음에 생얼로 있었을 때랑 얼굴이 너무 다른데? 이제 하이라이터를 조금 해주려고요. 하이라이터도 오덴사이 제품을 사용할 건데 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하이라이터예요. 오늘은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할 거예요. 진짜 예뻐요. 얘는 딱 보기에도 약간 로즈골드 비치고 얘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면 약간 하얗게 오팔 같은 느낌인데 막상 바르면 엄청 골드 느낌으로 나타나는 하이라이터입니다. 이거 실제로 봐야지 보이는데 정말 광이 보이시나요? 이제 립만 바르면은 메이크업은 끝날 것 같아요. 립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네이밍의 페이스풀이랑 트랭퀄리티 이 두 가지를 같이 써볼게요. 페이스풀은 진짜 제가 엄청 자주 사용하고 있는 컬러예요.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고 위에 다른 색이랑 레이어링해서 발라도 예쁘고 정말 좋아하는 립스틱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입술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이 예쁨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네요. 여름이라서 뭔가 계속 자주 마시고 에어컨 바람을 계속 쐬다 보니까 입술이랑 피부가 진짜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네이밍의 트랭퀄리티를 약간 MLBB 같은 느낌?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은 다 끝났고 이제 머리랑 옷을 후딱 준비를 해볼게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옷은 다 입었고 이제 머리 따온 거에 비즈를 조금씩 하고 나가려고요. 좀 늦었어요. 너무 배고픈데 공연에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공연을 먼저 보러 가려고요. 이 정도면 됐겠지? 아. 그럼 같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월드뮤직 페스티벌을 보러 가봅시다. Thank you.